그러면 용사님한테 딱 맞는 용사 동료를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깜찍 달린! 성스러운 성직자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무찔러주겠다! 깜찍한 동료 등장! 하나, 둘, 셋! 야! 아이고, 오늘 회사도 끝났겠다. 오늘 요즘에 빠진 이 세계의 용사라는 모바일 게임 해야지. 삑삑삑삑삑삑. 야, 진짜 이 게임은 진짜 잘 만들었단 말이야. 어?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어? RPG 세상에 빠졌다는 컨셉. 정말 멋있어. 나도 이렇게 몬스터를 잡으면서 돈을 벌면 정말 좋겠다. 나는 맨날 회사 가가지고 부장님한테 혼나고 어? 맨날 혼나기만 하는데 이런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휴, 어쨌든 빨리 집에 가야겠다. 삑삑삑삑삑삑삑.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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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야. 아, 여기가 어디지? 아, 분명 차에 치였었는데. 어이,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얀색밖에 안 보인다고! 아, 여기가 어디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뒤를 봐! 뒤를 봐. 뒤를 봐야 하는구나. 아유, 누구세요? 안녕하신가, 소환사이. 나는 이 세계를 관장하는 신, 혜택이라고 한다. 어, 이 세계의 신? 그렇다. 너는 지금 현재, 어? 죽은 사람이다. 어, 뭐야? 왜 내가 벗고 있어? 어, 변태 아저씨다! 왜 저 벗겼어요? 내가 왜 벗겨? 제가 그럼 환생한 건가요? 아니, 아직 환생한 건 아니고 네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야. 뒤에 있는 이 미소녀의 세계, 용사의 세계, 닌자의 세계에서 당신이 살고 싶은 세계를 고르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환생할 곳을 고르는 거구나? 그렇지. 하지만 내가 추천해 줄 게 있다. 뭐죠? 여기 미소녀의 세계 진짜 좋더라. 내가 가끔 관광 가거든? 네. 최고야. 닌자 세계는요? 혹시 이건 막 나루토처럼 막 차크라를 쓰고 막 그런 건가? 그렇지. 여기 있으면은 각가지 닌자들을 만날 수 있지. 그리고 이상한 뭐 도술도 쓸 수 있다고. 그렇구나. 어? 용사 세계? 잠깐만. 용사 세계 하면은 게임 속에서도 마지막에 마왕을 물리치고 정말 예쁜 공주를 구해서 결혼하는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가 있지? 맞죠? 뭐 거의 그렇겠지? 한 번도 나도 가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 좋았어. 용사 세계에 가서 공주님과 결혼하는 거야! 내가 용사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하! 이 녀석이 인사도 없이? 왜 안 가져요? 왜 안 가지냐고? 네! 내가 보내는 거야, 이건 장신구라고. 용사 세계에 들어왔더니 이상한 곳에 떨어졌네. 여긴 어디지? 그나저나 난 알몸인데 사람들이 날 변태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뭐야? 따라오지 마세요. 구원자신, 구원자님의 오시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구원자요? 전 구원자가 아닌데. 저는 용사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저 실례지만 저 옷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구원자시여,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오. 구원자라고? 예. 그게 무슨 소리지? 집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지나서 여기입니다, 여기. 집이다. 할아버지, 이거 초상 사진인가요? 제 인물입니다. 이거 옛날에 찍은 건데 괜찮죠? 잘생기셨네. 여기 옷을 가져가십시오. 이건 마치 전사 옷 같잖아. 이런 옷을 왜 저한테? 일단 앉으시죠. 네.
일단 이렇게 멋진 공과 옷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긴 도대체 어디죠? 아니 근데 할아버지 죄송한데 예 되게 건방지게 앉으셨다. 아니 아니 그렇게 앉으셔? 어쨌든 아니 아 제가 구원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원자라는 것은 몇백 년 전인가 몇천 년 전인가 기원전이었나 기원후였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몇백 년 전이라고 합시다. 몇백 년 전에 저희 마을을 수호해주시던 여신님께서 신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마왕 녀석이 마을을 침략하고 그 1년이 지나는 날 벌소거숭이에 뱃살 많고 못생기고 더럽게 생긴 중년 남성이 집 앞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가 마왕을 무찔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거숭이에 뱃살 많고 못생긴 남자가 이 마을을 지켜줄 거, 줄 거다. 예 맞습니다. 여신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저는 아니네요. 저는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아유 딱입니다. 딱이에요 딱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마음을 무찌르는 용사 뭐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 망이라고요? 야, 망은 괴물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 지구 같은 게 아닌가? 예? 지구가 뭡니까? 우와. 아니 그건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잉여시스라는 마을입니다. 잉여시스? 왜 그런 지역은 들어본 적 없어. 그렇다면 여기는 용사의 이세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용사님 부탁드립니다. 마왕을 무찔러 주십시오. 아이 정말 구해주시고 옷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싸울지도 모르고 나중에 저보다 더 멋진 용사님이 오면 그때 물리쳐달라고 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싸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 이만 기다려보십시오. 네? 걱정 마시고 여기 어딘가에 모시기냐 여신님께서 용사님 오시면은 꼭 달라고 했는데 기다려보세요. 어디까지 오신 거야? 할아버지! 찾았어! 예 찾았어요! 에 뭔데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어? 이게 뭐야? 방패잖아? 이 방패는 여신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하고 아주 단단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모든 녀석들이 몬스터리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엄청난 방패예요! 그렇군요. 아니 방패는 그렇다 치지만 솔직히 제가 왜 마왕을 물리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응? 제가 뭐 이 마을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얻을 건 없잖아요. 앉아보시죠. 그럼 그것도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마왕이 저희 마을을 습격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사실 마왕은 그 저희 딸을 제 딸을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그 저희 딸에게 청혼을 했지만 우리 딸은 그 청혼을 거부하고 그만 그 마왕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촌장님의 딸이 마왕한테 잡혀갔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왕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질 수 없으면 벗어버리겠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며 공주를 평생 철장 감옥에 살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공주를 데려가 버렸어요 내 딸을. 아유 그렇구나. 아유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끼리 꼭 똘똘 뭉쳐서 마왕을 물리쳤어야죠. 왜 저한테 물리치래요? 이 마을은 사실 매우 풍족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가 마왕을 무찌르겠다고 그렇게 다 나섰지만 결국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늙은이와 아이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이제 모든 마을을 떠나서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 그렇군요. 아이 그러면은 공주 한 명쯤은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왕은 너무 강력하잖아요. 왜 아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공주를 구하려고 했죠? 이거는 제가 이 용사님께만 말씀드린 비밀인데 사실 제 딸은 엄청난 미인입니다. 엄청난 미인? 그래서 마왕을 못 지르면 제 딸이랑 결혼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잠깐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미인이면 얼마나 이쁘다는 거지. 좋아. 기껏 이 세계에 왔으니까 나도 멋진 용사가 됐어. 공주를 구하고 이쁜 아내와 평생 알콩달콩 새로운 시작을 이 세계에서 하는 거야. 히히히. 어이! 할아버지! 예. 그리고 진정 말씀하셔야죠. 왜? 제가 말입니다. 그 공주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왕을 무찌르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용사님. 그러면 그 방패를 받았으니 여신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방패를 보자마자 사용 방법을 아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용 방법을 알 거라고요? 예예. 예. 이 방패를 이렇게 누르면은 방패를 막아주잖아. 한번 때려보세요. 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정말로 여신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 오른쪽 클릭했을 뿐인데. 어쨌든 제가 마왕을 물리쳐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 용사님.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예 용사님 그럼 제 딸을 구해주시고 몸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아이 그럼요. 아이 잠깐만. 아이 그런데 이런 RPG 세상에서는 동료 같은 건 없나? 아이 할아버지! 아 혹시 예.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동료 같은 건 없나요? 원래 용사한테는 엄청 귀여운 동료라든가 엄청 강한 동료라든가 약간 뭐 힐러라든가 그런 성직자들 용사 옆에는 원래 힐러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 동료요? 아이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그러면 용사님한테 딱 맞는 용사 동료를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옛 깜찍발랄 성스러운 성직자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무찔러주겠다. 깜찍한 동료 등장.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왜 팬티바람으로 나오신 거죠? 아 용사님 여기 세계는 벗으면 벗을수록 방어력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마법사예요. 엄청난 성직자라고요. 그런가요? 아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꼭 벗고 싸우셔야 되나?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구입니다. 그러면은 뭐 버프 같은 거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파티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